자, 오랜 장막 끝에 모처럼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주변 비치고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왜냐? 자, 오전에 제가 또 다른 운동 약속이 있어서 출구 전에 영상 담고 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자, 아침 햇살 비추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외장 쪽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앞쪽에 날렵함, 뒤쪽에 보조 제동동 디자인, 그리고 외부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비반사로 되어 있네요. 블랙 컬러에는 비반사도 나름 잘 어울리고 있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도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실내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왜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 신피디님이 출근 전이죠.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 컬러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네요. 자, 일렬 쪽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컬러, 코튼 베이지 컬러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도어 쪽에 풀 트리밍과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아침 방송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냉온 컵홀더가 이렇게 앞쪽에 두 개 그리고 후속 쪽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는 냉온 컵홀더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요즘 아주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기만 해도 예쁜데요. 하는 이유가 있죠. 기능상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석 승차자, 동승석 승차자 모두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들은 순정 그대로 유지했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데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중에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 어떠신가요? 과연 카니발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중요한 건 2열이죠. 자,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7인승의 릴렉션 시트, 조수석 쪽에는 완전히 펼쳐진 상태, 운전석 쪽에는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 살펴볼 건데,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롱레일, 원래 기존 순정 레일은 요 정도에서 끊기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자, 롱레일을 연장한 이유는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죠. 바로 이어를 앞쪽으로 당기면은 후석 쪽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있기 때문에 침대 모드를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완전히 내려간 상태고요. 완벽 개방, 그리고 차단 시에는 바로 원터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개방감, 차단감 확실히 틀리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자, 상부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아트원의 자랑이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자주 비교해달라고 했고요. 7개의 구명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나지 않고 현재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쪽에 버튼만 눌러주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와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름철에 송풍구,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으로서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릴렉스 모드를 하고 편하게 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은 덤이죠. 자, 후석 쪽에서도 마찬가지 전동 침대 시트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2열 앞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겨놓은 상태에서 후석의 넓은 공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고 4명이 승차할 때는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후석 쪽으로 가서 영상 비추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후석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싱킹 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싱킹 공간은 이렇게 또 다른 수납함이 생기죠. 물론 차박지 전기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1박 이상 안 할 경우에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레바가 있는데 레바에 이렇게 표가 붙어 있네요. 아트원 시트 부품 해서 인증, 즉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인증한 스티커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됩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에서 이제는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는데 앞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밀어줬습니다. 자, 이때는 또 역시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캠핑 장비나 골프백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는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소리 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현재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뒤로 뉘우고 있는데 잡소리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황제 시트 릴렉션 버전과 일반 황제 시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6인승 버전일 경우에는 기존 황제 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등판이 뒤로 완전히 뉘어진 상태죠. 자, 이때는 방석과 등판이 층해진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해서 방석 스위치를 뒤로 또 당겨주면은 방석과 등판이 완벽한 수평을 이룹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더불어 역시 언더 서포트 올려주면은 침대 시트 연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상부 쪽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29인치 모니터 아침 실시간 방송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많은 채널들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카이라이프 그걸 별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언더 소프트가 올라온 상태에선 최대 길이 1750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고요. 당연히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떼서 바로 헤드레스트 연장을 하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고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힐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에 비친 김에 커튼 설명해야죠. 블랙 하드의 블랙 원단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6명이 탈 수 있고 4명이 탈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차박도 할 수 있는 신형 카니발 7인승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버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이지 모처럼 해가 뜨고 있습니다. 많은 비 피해 있는데 하루빨리 복구되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가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출고 영상 꾸준히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여름 휴가도 거의 끝나가고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계약 주시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개월이면 원하시는 사양, 원하시는 실내 리폼까지 해서 출고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